그리고 사울이 이제 두 번째 또 어려움을 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되는데 사울의 이제 두 번 그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고 기름진 수양과 아주 좋은 살찐 양들을 이렇게 숨겨요. 그런 부분 또 아가강을 또 이렇게 살려주는 것 그걸로 인해서 또 사무엘에게 또 어려움을 또 받죠.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의 두 번째 전투입니다. 사울의 생애 가운데 블레셋과 세 번 싸우게 되는데 세 번 싸우는데 특별히 두 번째 싸움일 때 이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 골리앗을 만날 때예요. 골리앗 장군이죠. 골리앗 장군.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 엘라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모습이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이렇게 된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블레셋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한쪽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포진되어 있는데 다 보이는데 여기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키가 3m가 그리고 이 갑옷과 이 노트구가 65kg이나 된대요. 엄청 무거웠겠죠. 창 무게 자체만도 15kg가 되는 엄청나게 된 거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거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인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침 먹고 한번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우리 막장 뜨자. 너 중에 누가 한 명 나와라. 그래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조인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 먹고 한번 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다가 저녁 먹고 한번 하는 거예요. 조속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소리는데 처음에는 좀 매너 있게 하다가 나중에 막 거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을 하고 사울 왕을 욕을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 이 군사들의 용기 없음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며칠 동안 하냐면 40일이나 해요. 40일.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누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가? 이 키가 큰 사람이니까 그래도 키가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 가서 싸울 수는 없고 어려운 거예요. 위기에 닿는 게. 이때 실상 사울은 완전히 자기의 왕권을 확립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얘기를 듣기를 그 박정길 목사님 성경탐구가 굉장히 좋더라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듣지는 않은 얼굴들이지만 근데 아무튼 듣고 오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탁 하면 진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데 거기 가봐야 배울 선한 게 없더라 뭐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말 들으면 하면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그 말이 맞구만 이제 그런 게 사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울의 위기예요. 이렇게 위기죠. 위기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위기를 갖는 건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을 공경해서 구해줘요. 그래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돌아오는데 우리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줘.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나이대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이제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윗이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엄청 고마운 존재. 다윗은 소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쩌면 더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그 다윗이 이 엄청 큰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을 상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고 들어올 때 이 여인들이 나와서 속어치면서 춤추면서 뛰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랬어요. 제가 좀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노래를 남자들이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자들이 부르지 않고 그래도 이 사울이 이렇게 불쾌했을까?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심했어요. 그의 이 질투와 시기심이 발동되었어요. 저는 남자들이 불렀으면 사울이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분들은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그냥 천천 다윗은 만만했어요. 이거는 비유죠. 그냥 이야기죠. 그냥 기뻐서 하는 말이죠. 왜? 사울은 천천히 죽이지도 않았고 다윗은 이전에 사람 죽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죽였겠어요. 그렇죠? 그냥 만만이다. 천천이다 만만이다 다 그냥 이야기인 거예요. 여인들이 흥겨워 즐겁게 얘기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것이상 다윗은 사울을 구해준 아주 좋은 장소예요. 자기의 신하예요. 그런데 사울이 말이죠.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사울이 나에게는 만만 천천히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상상을 해가지고 잊지도 않는 일을 막 상상 추측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구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멋있는 거고요. 그냥 실질 내용은 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째려보았더라. 이게 째려본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로 말이죠. 이후로 사울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데 씁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그래서 점점 악화되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죠. 실상 사울이 다윗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셋으로부터도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충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잡고자 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도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살찐 짐승들 냉겨둔 거죠. 주기 위해서, 불품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또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의 천천히 돌리는 그 백성들의 노래에 더 관심이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삶보다도 달라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 변하게 돼 있어요. 스타라는 게 왜예요? 별이 뜨거워지는 게 뭡니까? 인기가 영원하겠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안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은 일정하지만 사람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 텔레비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에 이렇게 뭐 나올 때 지방에 이 집회를 가면 와이어 성령 집회라고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면 기독교 TV를 보고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손으로 안 놓으세요. 이렇게 자꾸. 근데 그 기분이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좀 멋졌고,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랬는데, 다른 교회를 갔거든요, 다음에. 근데 거기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기독교 TV도 안 보나, 안 돼요. 보는 게. 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내 마음을 뺏기니까. 정작 제가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기는 바뀌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뀝니까? 바뀌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내가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했을 때 어려움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실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가 한낮에 뜨거운
때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죠.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주님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주님을 잘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의 시선을 피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관계 때문에 좋은 말하고 유익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만요. 싹 돌변해서 이렇게 말 다르게 하죠. 사울왕의 비참함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좋은 겸손함을 열등감으로 바꿔버렸고 그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아이시라고 하는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울왕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사람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같이 여기 한번 보죠. 그 다윗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는 실상 다윗은 거의 완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또한 다윗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보시다 우리가 그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패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새한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는데 그 8명의 그 아들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 다윗은 막내인데 이 막내를 이 저기다 보내는 거죠. 양치인 데다 보내고 하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나누지만 하나님은요 그 막내를 사랑하세요. 뭐 장남을 미워하느냐 아닙니까? 약한 자를 차자를 택하여지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건 그런 거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막내라고 그랬죠. 기분이 너무 좋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장남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장남이 나와요.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시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 장남이 오는데 엘리압이 오는데 그 용모가 벌써 왕의 자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야 저다 엘리압이다 내가 저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류에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격려가 되는 말씀을 이미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는 중심. 이 말씀이 많은 여인들을 자유케 했으며 많은 남자들을 자유케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심장을 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이 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게 내가 이 엘리압을 버렸다. 엘리압의 용모와 심장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은 그래도 외모를 본다는 게 좀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유함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외모를 좀 가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자분들 너무 당황스러운 게 그 이게 화장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너무 변신이 많아요. 한번 제가 그 신방 갔다가 놀래가지고 잘못 온 줄 알고 그런 것도 있고 병원에 갔다가 이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막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저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고 이렇게 가꾸라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산발되어 있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가고 이렇게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너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랬냐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말째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죠.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러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저는 거의 눈물 날 지경입니다. 이 부분까지.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 이거는 장남 막내를 떠나서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 말째라는 말이요. 약간 비아냥거리네. 볼품 없는 애입니다. 아, 볼품. 그리고 어떻게 막내를 거기 양지키는 일을 합니까? 참 이 아버지가 나빠요. 그래서. 나의 시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전쟁터에도 이 골리앗 있던 전쟁터에 첫째, 둘째, 셋째가 가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가요. 그러면은 거기다 심부름 씌웠어요. 이 이세가. 그럼 몇째가 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넷째가 가야죠. 넷째가 아니면 다섯째가 가든지 아니면 여섯째가 가든지 일곱째가 가야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이 말째를 막내 보내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는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갚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서름 받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가 오기, 너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장자의 장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윗이 왔는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예, 그러면 예,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앞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150편 중에 73편이나 그가 쓰게 됩니다. 아, 그리고 14절 같이 불러보죠. 아, 13절 14절 이게 이제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기름을 붓다. 이게 기름이라는 게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어난 일과 사울에게 일어난 일 어떤 일이나 보죠. 같이 시작.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임했는데 반면에 이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떠나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악신이 왔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 내가 하나님 안 믿지 하고 그냥 살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하든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감동하든 악신, 귀신이 우리를 잠재하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바로 악신이 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시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흔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이 수금을 탔던 것이 뭘 했겠어요? 악신에 의해 고통받는 사울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요. 찬송에 이렇게 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가 막 내면 뭐 가을비 우산 속에 뭐 그런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그렇죠. 빈들의 말은 풀같이 성령의 담비를 내려 또 우리 많은 찬송가도 부르고 경배와 찬양도 부르는 게 중요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노래는 주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그를 쫓아냅니다.
그를 쫓아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광야 가운데 가죠.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임명하는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 광야 가운데. 예, 여러분이 이제 그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 사람까지 해도 도망가요. 하도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블레셋을 무찌른 장본인인데 그 적의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죠. 다윗이 망명을 해서 갔더니 왕이 좋아했어요. 훌륭한 장수가 왔다 해가지고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왕은 다윗을 좋아했는데 그 신하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기들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랬는지 왕이시여 다윗에게 만약에 군대를 줘서 그가 만약에 돌이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할 때 다윗에게 말이죠. 다윗에게 최전방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들었어요. 굉장한 위기죠. 어려움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가 참 적에 들어가서 적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론 이제 다윗이 이제 지혜를 그렇게 그 잘 처리하긴 하죠. 그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광야라고 하는 거는 떠나지 않는 아픔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도 요셉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실상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도 고난, 광야였어요. 엔게디 황무지 같은 거, 엔게디 굴 같은 거는요, 제가 이래서 진짜 뭐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다윗이 지냈어요.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다윗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사람을 죽일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가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범했던 거,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했던 거, 그 일이 그게 참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세바는요, 그 이름에도부터 벌써 이 다윗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바세바 이렇게 우리 유인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조크인데요. 그렇게 의미 있더라고요. 봐라. 목욕하는 사람을 봐라. 바세바. 바세바. 이름이 비슷해요. 썰렁하군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가? 제가 묵상 요거는 영어한 거는 제가 한 거 아니고 이런 거는 요 전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 사울왕과 다윗왕 사이에 중간에 왕이 한 명 또 있어요.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2년 동안 그 북쪽의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거. 그러나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왕이 있는데 그 사무엘하 2장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정치적인 뭐 드라마 같고요. 뭐 야인시대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설명 안 하는데 말하지만 재밌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사무엘 너무 재밌어요. 거기 보면 아브넬도 나오고 요압도 나오고 아비셋도 나오고요. 뭐 하사엘도 나오고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만 했던 그런 굉장히 그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